경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해선이 소위 더 얻었다 무엇을? 그건 이제 총체적인 이름이고 앞에서는 여기는 이제 개별적인 이름입니다. 일체 법치 평등 삼매 지광명과 전부 지광명입니다. 지혜광명 석자예요. 그런데 지혜광명 이름이 일체 법치 일체 법의 무덕이 평등 삼매 평등한 삼매의 지광명과 지혜광명과 또 일체 법이 실입 최초 보리심중 주 그랬어요. 최초 보리심 처음 발심할 때 그 마음에 들어가서 머무는 지광명, 지혜광명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방법계 보호광명장 청정한 지광명과 그렇습니다. 시방법계를 널리 광명으로 비추는 청정한 눈, 시방법계를 전부 지혜광명으로 비추는 청정한 눈의 지광명과 그 다음에 관찰일체 불법 대원회 지광명 그랬습니다. 일체 부처님 법 대원회 큰 원력의 바다 원력의 바다 보현행원 그렇습니다. 보살행은 원을 자꾸 키워야 돼요. 원을 내가 금년에는 좋은 일을 요만치 했는데 내년에는 새해가 이제 다가오는데 내년에는 얼마만치 하겠다. 금년에는 내가 환경 공부를 대충대충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야무지게 해야 되겠다. 한번 읽고 말았는데 이제는 집에 와서 두 번, 세 번, 최소한도 한 다섯 번 정도는 읽겠다. 지금까지는 금요일 되면은 그 책이 어디 있더라 하고 그 교재 찾느라고 한참 헤맸는데 2016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늘 옆에 체일 정도로 가까이 두어가지고 2016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하겠다. 아, 이 책 갖다 놓고 대방광물 화엄경 가면 제목만 한번 읽어도 되잖아요. 제목만 한번 읽어도 볼 때마다 대방광물 화엄경 대방광물 화엄경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연불이 어디 있습니까? 대방광물 화엄경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은 크게 발전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대원, 큰 원이에요. 큰 원이라는 게 뭐 70억 인구를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 그런 원, 원은 좋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무변 공덕회 청정행 지광명 그랬어요. 지광명이 중요합니다. 이 무변 공덕회 청정행 지광명 여기 자꾸 지광명 지광명 해놓으니까 어떤 아주 설법 잘하는 스님이 지광스님이라고 있지. 네. 무변 공덕회 가 없는 공덕의 바다에 들어가는 청정행 무슨 행을 해야 가 없는 공덕의 바다에 들어갈까? 가 없는 공덕의 바다에 들어가려면 훌륭한 행을 닦아야 돼. 선근 회향을 해야 돼. 선근 선행을 하고 선행을 회향해야 돼. 여기 좋은 이야기 들었으면은 집에 가서 나를 위해서 단 3분만 좀 시간을 좀 할애해다오 해가지고 식구들 모아놓고 3분만 딱 할애해. 내가 오늘 법회 가가지고 비싼 돈 내고 법회 갔었는데 이런 말 들었다 이거. 그래서 한마디 딱 전할 줄 아는 참 펴놓고 말이야. 한마디 환경 이게 환경이다. 환경 한마디 우리 한번 살펴보자 하고 딱 한 구절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더 해달라 해도 해주지 마. 한 3분만 3분만 하고 더 이상 해주지 마. 되게 조르거든. 그때 조금 1분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취향 불태전 대력 속질장 지광명. 그랬어요. 불태전에 들어가는, 불태전을 향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말이야, 나는. 이 훌륭한 가르침, 이 훌륭한 성인의 가르침,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말도 그렇게 해요. 왜 환경이 그래졌나? 나는 뭐 사실 머리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수십 년 공부해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성인,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이 평생 이 공부만 했단 말이야. 팔만대행 공부 다 하고 나중에는 환경 하나로 전부 회향했다. 그래서 그 훌륭하신 분들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눈 감고 덮어놓고 그분들 뒤를 따를 뿐이다. 마음 놓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돼요. 그것만 가지고도. 뭐 스스로 발견한 것도 많겠지만은 조금 겸손하자면은 그렇게 그 훌륭한 성인이 원형 의상 아닙니까? 그분들이 가신 길이니까 덮어놓고 따라가도 절대 손해 안 봐요. 왜 손해 봅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향 불퇴전이야. 더 이상 퇴전하지 않니? 여기에 대한 이 길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견고한 거지. 퇴전하지 않는 대력 속질 빨리 간다 이 말이야 또. 그런 지혜 광명과 일곱 번째는 법계 중 무량 변화력 출리륜 지광명 그랬어요. 법계 가운데 이 우주 법계 가운데서 한량없는 변화 참 천변만화하잖아요. 천변만화하는 그 어떤 그 힘, 그 힘으로서 생사와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지혜 광명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결정코 분명하게 이 말입니다. 결정코 입 무량 공덕 원만해 들어가는 지광명 한량 없는 공덕의 원만한 바다에 결정코 들어가는 틀림없이 들어가는 지혜 광명 그렇습니다. 참 이분은요 많이 얻었어요. 그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데서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요지일체법 결정해 장엄 성취해 지광명 그랬습니다. 일체 불법 일체 부처님이 뭐의 결정적인 지혜 그런 그 장엄을 요지하는 요지에서 성취한 바다 그런 지광명 그것을 이제 얻고 또 열 번째는 요지 법계 무변불 법계 무변불을 불이 현 일체 중생전 신통해 일체 중생 앞에 신통을 나타내는 바다를 그런 것을 다 아는 지혜 광명과 그 다음에 이제 열한 번째입니다. 요지 일체 불력 무소외 법 지광명 그랬어요. 일체 부처님 힘의 두려움 바 없는 법을 아는 지혜 광명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 광명 끝에 모두가 지광명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사실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인연으로 절에 와서 또 불법에 와서 무엇을 하든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불공을 하든 뭐 천도를 하든 금강경을 공부하든 화엄경을 공부하든 법화경을 공부하든 궁극적 소득과 또 그 내면의 목적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터득하자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뜨자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모든 행위는요. 어떤 행위를 막론하고 그 근본 목적은 지혜입니다. 지혜 광명. 지혜는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왜 광명이라는 말을 붙었냐. 세상 것에다 비유를 하면은 광명입니다. 빛입니다. 지혜는 빛과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계단 위에서 아주 상그러운 계단인데 여러분들 잘 올라오고 잘 내려갑니다. 왜냐? 눈에 빛, 사물을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또 태양빛이 있어서 빛을 가지고 그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잘 다닙니다. 그와 같이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지혜가 있으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재밌어요. 또 살만해 인생살이가. 아주 영화가 뭐 아무 굴곡 없고 아무 반전 없으면은 아무 재미 없잖아요. 그런 영화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들지도 안 해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만들어놔도.
굴곡이 있고 반전이 있고 계속 행복한가 싶으면 금방 불행이 닥치고 불행한가 싶으면 금방 또 행복이 닥치고 그리고 온갖 풍파를 그냥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착 회항하는 그런 영화가 볼만하잖아요. 연속극도 그래야 볼만하잖아요. 얼마나 중간에 그 과정이 풍파가 많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누구나 풍파를 만나게 마련이야. 풍파가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해결의 열쇠는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야.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을 한다, 기도를 한다, 뭐 해달라고 매달린다, 뭐 합격시켜주세요, 취직시켜주세요, 뭐 아파트가 팔리도록 해주세요, 뭐 등등. 별별 요구사항이 많지만은 결국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이 주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고 내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것은 지혜뿐이에요. 지혜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대위강 태자가 나중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는 밑거름 준비 과정이 뭡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들었다. 법문을 들었는데 얻은 것은 뭐다? 지황명이야. 뭐 앞에 수식한 그 법문 내용들이 많죠. 그까지가 아무 볼 거 없어. 지혜광명 요것만 유의하면 돼요. 아 지혜다 지혜다. 그래 지혜는 세상 것으로 말하면 지혜는 추상적인 거야. 그런 세상 것으로 말하면 뭐라? 빛과 같은 거야. 내가 눈이 빛이 있고 또 햇빛이 있고 아니면 전기 불빛이라도 있고 촛불이라도 있으면 사물을 보고 분별할 줄 안단 말이야. 그와 같이 인생살이에도 온갖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가지만은 거기에 우리에게 마음의 지혜가 있으면은 오히려 그런 것이 스릴 만점이고 오히려 재밌고 지내놓고 보면 괜찮았다, 좋았다, 힘들었지만은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만 쓰러지고 말아요. 쓰러지고 말아. 져버려. 그런 풍파에 져버린다고. 참 져버리면 슬퍼요. 져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렇습니다. 그 지광명이 11번이나 나왔으니까 꼭 나는 참 그 밑에다 거기다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를 드러나서 그래 지광명이다 지광명이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경을 보든지 간에 하는 것은 최종적 우리가 터득해야 할 것은 지혜다 말이야. 지혜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줄 것은 지혜뿐이다. 이거 아주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지혜뿐이다. 우리에게 불교가 우리에게 줄 것은 지혜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과의 도리, 인연의 도리를 아는 것도 그것도 좋은 지혜예요. 아 모든 것이 인연이다.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거 하나 터득하는 것도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법문 내용이 참 좋다. 그 다음에 대위강 보살의 개성이라 이렇게 훌륭한 법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위강 보살이 개성을 설합니다. 그때 대위강 보살이 더 여시 무량 지광명이예 이와 같은 한량없는 지혜광명을 얻고 나서 더 여시 무량 지광명이 얻고 나서 승부를 위력하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고 개성을 설해 말하되 광명의 주체라 아문 불묘법하고 내가 부처님의 미묘한 법을 듣고 부처님에게 미묘한 법을 듣고 이덕 지광명일세 지혜 광명을 얻었을세 불교적 행위의 모든 불교적 행위의 목적은 뭐다? 지혜다. 어디 가서든지 그 얘기하세요. 그 식구들 모아놓고 오늘 집에 가서 요 얘기 한마디만 요게 오늘 주제니까 야 나는 부처님한테 뭐 기도하고 뭐 대연불하고 뭐 하고 하면 무슨 뭐 돈부따리를 하나 주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래. 나 그냥 그동안 헛다녔어. 오늘 그 답을 알았어. 오늘 아주 솔직한 답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지혜래 지혜. 지혜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뭘로 그럼 알 수 있느냐? 빛과 같은 것이래. 지금 빛이 있어서 네 얼굴 보고 내 얼굴 보지 않냐? 사물도 보지 않냐? 눈도 빛이 있으니까 모든 거 보지 않냐? 참 우리가 다행히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다 눈이 밝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눈이 어두워서 사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눈 밝은 사람은요, 갑자기 내가 저런 신세가 됐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지혜는 그와 같은 거예요. 지혜는 그와 같은 거. 지혜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부디 잘 아셔야 돼요. 그 부처님의 묘법, 부처님으로부터 묘법을 들었는데 뭘 얻었다? 지광명을 얻었다. 지혜를 얻었다. 이시견 세존의 왕석 소행사로다. 세존의 지난날 행하신 바 일을 보았더라. 이것으로서 지혜광명을 얻은 것으로서 세존의 지난날 소행사 행한 바 일을 보게 되었더라. 아, 그럼 과거 수많은 부처님 보살들 조사 선지식도 전부 지혜를 얻었다는 뜻이구나. 정답이에요. 딱 그거 한마디입니다. 세존의 왕석 소행사를 알았다잖아요. 부처님이 과거 하신 일이 뭐라고 한 사실을 안 거예요. 큰 거 건졌잖아요. 부처님이 도대체 뭘로 부처가 됐고, 부처님은 도대체 과거에 수많은 생을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했다는데 뭐 했냐? 바로 그거예요. 지혜를 터득했다. 지혜를 터득하고 보니까, 아, 너도 지혜, 나도 지혜. 관세음보살도 지혜, 지장보살도 지혜, 전부 지혜다. 지혜가 있을 때 자비도 실천되고 선행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갈 길, 안 갈 길도 다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명의 인이라, 그 지혜 광명의 원인입니다. 일체 소생체 모든 태어난 바의 곳에 명호, 신, 차별과 이름도 다르고 몸도 달라. 뭐 금생에는 여자 몸으로 얻었다가 또 다음 생에는 남자 몸 얻고 전생에 남자 몸 얻었다 금생에는 또 여자 몸 얻고 뭐 서로 뒤바뀌기도 하고 또 간혹 뭐 무슨 다른 그 어떤 그 중생의 몸을 얻기도 하고 뭐 이름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공양어불을 그렇게 하면서도 부처님께 공양한 것을 여시 아 한견이로다 이제 알고 보니까 부처님께 공양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보게 되더라. 태어나는 곳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왔고 살아오면서도 그나마 부처님께 공양했다. 부처님께 공양한다 하면 또 부담 가죠. 공부 잘하는 게 부처님께 내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일이라.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요, 첫째, 내 인격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일이에요. 그 밝은 눈 있고 귀 있고 청명한 머리 있는데 그걸 묵혀놔버려. 묵혀놔버리면 좋은 문전 옥답을 곡식을 심지 않고 그대로 묵혀버린 것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거 세금 내야 돼. 요즘 국가에서 그거 묵히지 못하게 해요. 하물며 땅도 그런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묵혀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절대 묵히면 안 됩니다. 무언가 공양을 올려야 돼. 그러니까 독서를 하고 이 좋은 성인의 가르침을 한 구절이라도 알려고 아둥바둥 알려고 하고 몇 번 써보기도 하고 해석도 해보고 해석 안 되면 전화 걸어가지고 같이 같은 도반이야 그 교재 그 몇 페이지 몇째 줄 한 펴봐라 나 그거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네가 한번 해석해봐라 아 이런 식으로라도 자꾸 그렇게 실험을 하면서 하는 게 뭐라고 옥토를 묵히지 않고 거기에 아주 좋은 곡식을 잘 가꾸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이에요. 그건 내가 나를 대접 잘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나를 대접해야지 누가 나를 대접하겠어요?
남이 날 대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대접입니다. 뭐 밥 한 끼 잘 얻어먹었는데 그 무슨 뭐 큰 대접입니까? 내가 정말 고급스럽게 아주 수준 있게 대접을 해야죠. 그거는 나밖에 할 수 없어. 내가 나 자신에게밖에 할 수 없어. 하다못해 저기 백팔자재로도 가지고 자꾸 읽든지 마음에 드는 구절 자꾸 읽으면서 새기든지 그러면 내가 나를 아주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공양하는 것입니다. 공양업을 여시아 함견이로도. 그 다음에 왕석 불소 재불소에 지난날 모든 부처님 처소에 일체 계승사하고 일체를 다 받들어 섬기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부처님이라고 할 만한 그런 그 선지식이나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공양하고 승사하고 공경하고 받드는 거 좋죠. 하지만은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특정인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똑같이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일. 중생 공양이 재불 공양이다. 화엄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재불에게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다. 그 모든 중생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그걸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받드는 나도 행복하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량급수 급수행하사 할례 없는 세월 동안 한두 해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할례 없는 세월 동안 수행하사 엄정 제 차례로다. 모든 세계 바다를 엄정 깨끗이 장엄한다. 이건 결국은 이제 불교는 상구보리 내 자신 인격을 잘 수양하고 향상시켜서 그 향상된 인격을 가족들에게 그리고 인연 있는 이웃들에게 인연 있는 권속들에게 그렇게 베푸는 거 나누는 거 또 함께 하는 거 내가 닦은 것 내가 배운 것 그걸 함께 나는 사람 시원찮지만 내가 배워서 일러주는 말은 그래도 들을만하니까 참고 한번 좀 들어봐라. 평소에 그러죠. 네가 뭐 인간도 별거 아닌 것이 뭐 내인데 좋은 말 해준다고 그러냐. 그래서 아예 안 들려고 하잖아요. 그래, 네 아는 대로 나는 시원찮은 사람이다. 하지만은 나는 귀는 상당히 고급이야. 그리고 왜냐? 화엄경을 들어왔으니까 귀가 상당히 고급이고 또 내가 화엄경을 이야기할 동안은 내 입도 상당히 괜찮아. 들을만해 내가 하는 말. 그 한마디만 들어봐라. 그렇게 말하면 안 들을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아마. 그렇게라도 나누는 거 좋습니다. 나는 그래 나보다 더 나아져요. 일러주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훨씬 인품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사시여 자신호대 자기 자신을 버려서 보시하되 광대 무애제하고 널리하고 크게 해서 애제가 없다. 한계가 없다. 백만 가지 수행 중에서 제일은 베푸는 일이다. 백만 가지 수행 중에서 제일은 베푸는 일이다. 도움이 되는 일이다. 배려하는 일이다. 그것도 베푸는 거니까. 백만 가지 수행 중에서 이웃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것은 베푸는 일이다. 베푼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베풀고 말로 베풀고 친절한 미소 한 자락으로 베풀고 말 한마디로 베풀고 그거예요. 그러면 세상 좋아집니다.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되는 거예요. 오늘 꼭 여기 내가 적어놓은 말이라 백만 가지 불교 수행 가운데서 제일은 베푸는 일이다. 베푸는 일이다. 수치 수승 최승행하사
가장 수상한 행을 닦고 다스리사 엄정 제 차례로 좋은 세상 만들다 그 말이요. 제 차례 모든 세계 바다를 엄정한다 깨끗이 장엄한다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을 먼저 좋은 가정을 만들고 또 이웃을 또 우리 친척들 나하고 가까운 인연들부터 차츰차츰 이렇게 퍼져나가서 나아가서는 더 넓은 세상으로까지 좋은 세상이 되죠. 그게 이제 엄정 제 차례입니다. 입이 두 수목과 귀와 코와 머리와 손과 발과 그리고 모든 궁전들 내 집까지 사지 무유량하사 버리기를 한량없이 버려서 엄정 제 차례로다. 그 엄정 제 차례 엄정 제 차례 계속 세상에 회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회항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해요. 엄정 제 차례라고. 그리고 내가 일단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하는 것 그게 엄정 제 차례입니다. 그 다음에 능어 일일 차례 능이 낱낱 세계 억급 부사이로 억급 불가사의한 그런 그 억급 오랜 세월 동안 수습 보리행하사 보리행 지혜와 자비의 행을 닦아서 엄정 제 차례로다. 보리행 지혜와 자비를 닦아서 결국은 세상을 정화하는 것, 불국토를 만드는 것, 정토를 구현하는 것. 이것이 엄정 제 차례입니다. 정토 구현.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보현대월력으로 일체 불의 중에 보현보살의 불교의 모든 그 선한 일을 큰 원력을 가지고 하는 보살 중에서 대표적인 보살을 우리는 보현보살이라 그리고 보현대원. 그렇게 합니다. 또 보현행원 그 힘으로서 일체 부처님 바다 가운데서 수행 무량행하사 한량없는 행을 수행하사 엄정 제 차례로다. 그렇게 수행한 것도 어떤 기도 어떤 불공 어떤 천도 어떤 참선 어떤 경전 공부도 전부 일단 내 자신이 훌륭한 인격이 되고 나아가서 그것이 또 정토 구현, 엄정 제 차례, 사회 환원하는 것. 그 일입니다. 여인 일광조하야 예컨대, 이거는 요 네 구절은 별을 세 개 쳐놨습니다. 유의해서 들으세요. 오늘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겠나 이래가지고. 이것만 기억해도 좋아. 여인 일광조하야 해의 빛을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해를 본다. 이야 근사한 말입니다. 환견여 일륜이라 햇빛을 이용해서 햇빛을 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 없으면 해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못 봐. 해 없이 어떻게 해를 봐요? 아이 불지광으로 나는 그건 비우고 앞에 두 구절은 비우고 나는 부처의 지혜 광명으로 깨달음의 지혜 광명으로 견불 소행도로다. 부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어떻게 살라 하는가를 본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광명으로 마음을 본다. 이거 대단한 이치입니다. 요 네 구절은요. 이거는 서예하신 분들은 붓글씨로 잘 써가지고 다시 한번 봅시다. 여인 일광좌야 예컨대 여자 예컨대 태양의 광명이 비치는 것을 인해서 도리어 일륜을 본다. 보듯이 그 말이요. 태양을 보듯이 햇빛 가지고 해를 보듯이 나는 부처님의 지혜 광명으로서 부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본다. 경전이 이 화엄경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야. 이걸 가지고 또 부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결국은 화엄경으로 화엄경을 아는 거예요. 화엄경으로 화엄경은 부처님 말씀이라
부처님 말씀으로 부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거라. 화엄경으로 화엄경을 안다. 그래 보면 돼요. 태양으로서 태양을 보듯이 화엄경 공부해서 부처님이 토해놓은 화엄경의 내용을 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마음의 광명으로 마음을 본다. 우리가 마음을 관찰한다. 마음을 살핀다. 마음을 찾는다 하잖아요. 그럼 뭐가 하죠? 마음이 하지. 결국 마음이 하잖아요. 마음이 해봐야 결국 마음 아는 거예요. 마음 보는 것이. 뭐 윗바사라니 무슨 뭐 간호사니 아무리 떠들어봐야 마음으로 마음 아는 일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참 환경에 다 있습니다. 마음으로 마음 아는 일이지 그거 벗어나서 뭐가 있습니까?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벗어나서. 그 다음에 광명의 과라 그랬어요. 광명의 결과. 아관 불찰의 부처님 세계 바다의 청정 대광명 혼이 내가 청정 대광명을 보니 적정 증 보리하사 고요히 적정하게 보리 깨달음을 증득하사 법계 실 주변이다 법계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발언이라. 아당 여 세존이 내는 마땅히 저 세존께서 청정 광정 제 차례하여 모든 세상을 제 차례 모든 세상을 널리 청정하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마땅히 세존께서 저 세상을 청정하게 하는 것과 같이 부처님이 참 이 세상에 와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말도 못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 준 것이 제일 큰 도움이고 절 밑에 장사해서 먹고 살게 한 것도 큰 도움이고 절에서 키는 초를 전부 뭐 천주교에서 다 만든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탁 뭐 죽비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절에서 판대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부처님이 먹여 살 이런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불위실력으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수습 보리행 홀이다. 보리행 깨달음의 행 눈뜨는 행 지혜와 자비의 행을 수습할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닦고 닦을 것이다. 세존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되고 큰 혜택을 베푼 것과 같이 나는 또 그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부처님이 가신 깨달음의 행, 보리행을 닦고 익힐 것이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이와 같이 훌륭한 내용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아따 그 스님 환경 앵간히도 칭찬하더라. 그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다음 환경 공부 날짜는 1월 1일인데 그 다음 금요일 날 1월 8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1월 8일 하고 그 다음 그 셋째 금요일 하고 두 번째 금요일 셋째 금요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다음 금요일이 이제 사경 부패일인데 내 몸 상태가 좀 못해서 다음 사경 부패도 한번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경 하시러 온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좀 그렇게 연말이니까 인심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